이번 시간은 페이지 250페이지 미장 및 타일 공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 공사는 바르는 공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벽돌이나 이런 것을 쌓았습니다. 그럼 표면이 평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을 해서 그 위에 도장 공사나 이런 벽지 공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미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미장 공사적인 측면에서 먼저 재료적인 측면에서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죠. 자, 수 물수자입니다. 경. 자, 경화 과정에 수경성 재료. 수경성 재료입니다. 그래서 수경성 재료는 경화 과정에 자, 물이 필요한 성질을 가진 재료를 다 수경성 재료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경성 재료는 물과 반응해서 경화되면서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걸 전체 수경성 재료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수경성 재료는 우리가 정리해 두실 것이 자, 이런 시멘트나 석고가 들어간 재료들이에요. 시멘트나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것은 수경성 재료입니다. 얘들은 물하고 반응해야지 강도가 발생합니다. 경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경성 재료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수경성 재료의 특징이 자, 보통 강도가 빨리 나와요. 경화가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 강도가 빨리 나오고 단단해요. 그런데 시공은 조금 불편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경성 재료는 경화 과정에 공기가 필요한 거죠. 기경성 재료. 그러면 경화 과정에 공기, 그 공기 중에 바로 CO2 탄산가스가 필요한 게 기경성 재료예요. 그러면 기경성 재료는 물을 붓게 되면 도로 강도가 떨어지는 재료가 기경성 재료들입니다. 뭐 다른 재료. 그러면 시멘트나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다른 재료들은 기경성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흙 같은 거, 뭐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트라는 것은 플라스트는 바르는 미장 재료를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 플라스트입니다. 그럼 앞에다 재료를 부착하는 게 재료를 쓰면 무슨 그 석고 플라스트,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그럼 돌로마이트가 보통 백운석이란 돌이에요. 백운석이라는 돌의 돌가루를 재료로 쓴다 그래서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모르셔도 일단 시멘트나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면 수경성 재료. 그래서 수경성 재료 모두 고르세요. 한번 시험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러면 기경성 재료하고 수경성 재료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나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면 수경성 재료. 그 외의 재료는 기경성 재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장 공사 시뭐 품질 요구 조건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그래서 먼저 유해한 요철이나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감면의 평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마감면은 평활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촉불 발음하고 재불 발음, 정불 발음 했을 때 마감면은 평활하게 유지하는 게, 그런데 다른 파탕면이나 촉불 발음면, 재불 발음면 이런 것은 거칠게 해야 돼. 그게 부착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마감면의 평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필요한 부착강도, 접착강도가 있어야 되죠. 자, 만약에 부착강도, 접착강도 없으면 다 떨어져요. 여러분들 쉽게 미장 열심히 발라놨지만 타일 같은 부착 나중에 다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럼 부착강도, 접착강도 유지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4번에 편리한 유지관리성이 보장돼야 돼요. 그래서 시멘트 모르터리는 게 유지관리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편리하게 뭐 심심하면 뭐 페인트 한번 칠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주름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장 발음을 지지하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수경성 재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를 미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 아파트의 미장은 시멘트 모르타르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에 대해서 시험을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시공상 주의사항 개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공상 주의사항에서 보시면 초벌을 받아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1, 2번 개념은 자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받은 것을 우리가 초벌발음이라고 합니다. 초벌발음. 그래서 이제 초벌발음을 하고 나서 자 우리가 방치를 보통 해야 됩니다. 방치. 그래서 초벌발음하고 나서 2주 이상 방치를 합니다. 2주 이상 방치를 하게 됩니다. 방치를 하고 나서 뭐 이런 균열이 이런 게 생기겠죠. 균열이 발생하면 흠이 발생하면 이것을 메워주는 덧먹임 공사를 우리가 합니다. 덧먹임을 하고 나서 그리고 재벌 발음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재벌 발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보양을 안 해줍니다. 초벌 발음을 하고 나서 보양 양생 안 합니다.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래야지 균열 같은 게 막 가겠죠. 그리고 나서 덧먹여주고 재벌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재벌 발음하고 나서 동일하게 이걸 한 번 더 합니다. 방치 조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벌 발음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얇게 여러 번 발음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거기에서 보시면 3번에 바탕면 초벌 발음면 또는 자 우리가 고름질 고름질이라는 것은 이걸 고름질할게요. 우리가 초벌 발음을 했을 때 그네 초벌 발음을 했는데 자 발음 두께가 너무 두꺼워요. 초벌 발음이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벌 발음면을 골라주는 고름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름질을 하고 나서 이렇게 2주 이상 방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균열 가죠? 덧먹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 정벌 발음인 이죠? 이 마감 이게 마감면이잖아요. 이것만 평활하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것만 평활하게 하는 거고요. 얘만 평활하게 처리하는 거고 나머지면은 우리가 부착력을 좋게 해서 거칠게 표현하, 거칠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항상 명심하시면 돼요. 얘만 평활하게 가주시면 된다. 마감면이. 그래서 다른 것은 거칠게 가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4번은, 일정한 부착 강도가 나오기 위해서 5도씨 이상에서 공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부착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다 방락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 온도에서 해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서서히 건조가 기본입니다. 마감면은 서서히 건조 시켜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에 뭐 6번 7번에 미장 공사 기본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네. 위에서 아래로 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뭐 답이 한 번 됐었고 지문이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러면 실내를 예를 들어서 천장 벽 바닥이 있으면 천장 공사하고 벽 바닥 순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공사를 한다. 자 그래서 기본 이겁니다. 주의하실 것이 보통 재공사는 이렇게 했죠. 보통 지붕공사나 방수공사는 물이 흘러내려가 아래에서 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미장은 기본 위에서 아래가 기본이 됩니다.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8번 보시면 벽 기둥 등의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너비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철물이 모서리가 코너 아닙니까? 철물 비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너 비드가 2회 때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여기 미장시 시공 주의사항은. 그리고 9번에는 계단 디딤판 끝부분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논설립을 설치해 주시면 되죠. 자, 논설립 개념은 바로 이것이 논설립 개념이 되면, 자, 계단의 자, 이 부분, 자, 여기가 보강이 된 거예요. 끝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미끄럼을 방지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단 끝부분에 이렇게 해놓은 거 많이 노란색 보셨죠? 이게 항동 논설 디딤판 끝부분에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252페이지에 보시면 용어 정리적인 측면에서 라스먹임. 라스먹임이란 것은 자, 이것을 라스먹임이라 합니다. 이런 보통 보통 미장을 바로 발음을 하려고 하니까 방락 이런 게 잘 되죠. 그래서 이런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를 대고 처음 바르는 거죠. 메탈라스하고 와이어라스가 미장 바탕용 철물이요. 바탕에 대어주고 하는 철물입니다. 차이점은 와이어라스의 경우는 철선을 꼬아서 엮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253페이지 보시면 와이어라스 나오죠. 와이어라스. 철선을 엮어서 꼬아서 만든 것이 와이어라스고, 그럼 메탈라스는 철판 강판에다가 젊은 금을 구멍을 뚫어서 잡아 늘어 당겨서 만든 게 메탈라스입니다. 차이점은 얘는 철판 강판으로 만든 거고 이거는 와이어 철선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것을 이런 미장을 하는 벽면이나 바탕면 대고 바르면 시공도 용이하지만 균열도 방지할 수 있죠. 이런 목적으로 대어주는 게 라스입니다. 그러면 이걸 메탈라스나 와이어스를 대고 처음에 우리가 최초로 발라붙이는 것을 라스먹임이라 합니다. 그러면 라스를 대고 최초 바르면 라스먹임이고, 그런데 라스를 설치하지 않고 처음 바른 것을 초벌발음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고름질 나오죠. 자,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 얼룩이 심하다 또는 요철이 심할 때 초벌 발음을 자 평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골라주는 거죠. 초벌 발음 위에 자 우리가 더 빨라주는 것이 바로 발음층이 고름질입니다. 고름질에서 고름질은 초벌 발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자축에서 우리가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초벌 발음을 했을 때 초벌 발음이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 고름질이 있는 거예요. 고름질은 초벌 발음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초벌 발음을 공사를 잘하면 고름질은 없을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덧먹임이 뒤에 옵니다. 덧먹임. 고름질이 있으면 덧먹으면 뒤에 옵니다. 그래서 덧먹으면 자 균열이나 이런 큰 틈새에서 메워주는 게 덧먹음이었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덧먹임은 거기 해놨죠. 자 3번에 바르기 접합부에서 균열의 틈 균열의 틈새나 구멍 등을 반죽된 재료 밀어넣는 건 쉽게 메워주는 게 덧먹임이죠. 그래서 모르면 균열이 입을 딱 벌려서 더먹으라 해서 더먹임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마감 두께 나오죠. 발음층 전체 두께를 말하는데 주의할 건 라스나 쫄대 바탕일 때는 그때는 두께 제외해야 됩니다. 라스나 쫄대 바탕일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두께 제외하고 발음 미장 마감 두께가 됩니다. 그리고 미장 두께는 각층 미장별 발라붙인 면적의 평균 발음 두께가 미장 두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253페이지 그 철물들을 좀 해놨습니다. 밑그름막이 논설립이죠. 디딤판 끝부분에 설치해서 이제 디딤판도 보호할 목적, 밑그름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너 비드는 기둥과 벽의 모서리 부분에 설치한 거였고, 그 다음에 줄눈째. 줄눈대는 인조성 물갈기나 테라조 현장갈기에서 나중에 바닥에 수축 균열 방지할 목적으로 넣어준 것이 줄눈대죠. 뭐 대표적으로 줄눈대는 여러분 옛날에 인조성 물갈기 했을 때 도끼다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때 보통 옛날 아파트에 계단 쪽이나 복도 쪽, 승강기 홀에 보면 노란색의 금속이 바닥에 가 있죠. 그것이 수축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어준 겁니다. 그것을 줄눈대락 하죠. 그리고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 이런 것이 미장 바탕용 철물입니다. 이것을 대어주고 미장을 하면 시공도 용이하지만 방락이 잘 안 되죠. 방락 방지와 뭐 균열 방지 목적으로 우리가 대주는 게 철물들이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 그리고 와이어 메쉬가 있을 수 있죠. 와이어 메쉬는 용접 철망입니다. 철선을 직교해서 전기 용접해서 만든 용접 철망이 와이어 메쉬가 됩니다.
그리고 조인트 비드는 미장 면적이 매우 넓을 때 균열 방지 목적으로 이제 대어주는 철물이 조인트 비드입니다. 그리고 인서트는 자 보통 인서트는 반자털이나 이런 배관이나 닥트 이런 구조물을 매달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 전에 미리 매입한 철물이 인서트입니다. 원래 인서트는 삽입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반자털인 건 매달기 위해서 달대 보트를 끼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미리 안에다 넛들 매입해 해놔야지 이렇게 볼트를 끼울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서트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배합미 자 비빔에 대해서 보시면 재료의 배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2번 개념을 좀 정리해 놓으시 아 1번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신 배합에서 자, 원칙적 바탕에 가까운 발언처럼 부배합. 자, 부배합이란 것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부배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빈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을 빈배합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바탕층에 가까울수록 부배합으로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바탕층에 가까운 것은 초벌 발음 아닙니까? 그러면 부배합을 해야지 접착력은 좋을 거 아닙니까? 대신 균열은 생기겠죠? 그러면 균열이 생기면 우리가 덧먹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배합에 가까울수록 자 우리 아자 초벌 바탕에 가까울수록 부배합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정벌 발음에 가까울수록 이제 우리가 빈배합으로 한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그 점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이겁니다. 결합제와 골제 했죠? 결합제가 결합시킨 물하고 반응 결합시킨 재료가 결합제 아닙니까? 결합제하고 골제 및 혼화제의 배합비는 용적비고 그리고 자 그래서 혼화제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혼화제 I자제자 이거는 재료제자라고 했어요. 많이 다량 투입하는 거고 그런데 혼화제 의자제자는 약품제자라고 했죠? 약품 그래서 틀려진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는 용적비고 하나는 질량비다. 그래서 혼화제하고 안료나 이런 약품은 안료나 이런 것은 많이 넣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이것은 결합제에 대해서 질량비로 나타낸다. 이것은 질량비고 그다음에 위에 처음에 했던 있죠? 혼화제 배합비는 그래서 골제하고 혼화제 이것은 용적비죠. 이것은 용적비로 가고의 부피비 용적비고 자 이것은 질량비로 나타낸다. 질량비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저 부분 자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할게요. 기본의 용량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페이지 255페이지 보시면 시멘트 모르타르가 나옵니다.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것은 수경성 재료죠. 수경성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한 수경성 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탕 처리 및 청소를 하죠. 그래서 바탕 시멘트 모르타르 공사의 바탕 처리 및 청소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탕 정리는 기본이 돼야 되겠죠. 처리는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놔야 돼요. 그래서 바탕은 사실상 거칠게 돼야 돼요. 거칠게. 그래서 우리가 거칠게 해야지 부착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너무 평화라하게 하면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바탕 처리는 거칠게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바탕은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알아두시고 거칠게 처리한다는 점 기억하고 그다음에 흡수 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이래 물의 흡수 조정이 필요해요. 물 흡수 조정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멘트 모르타르는 수경성 재료죠. 그러면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바탕이 건조하게 되면요,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면 수분을 흡수해 버리면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가 안 나오죠. 그럼 미장이 다 방락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흡수 조정을 하고 우리가 공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발음 두께가 나오는데, 자, 이 발음 두께에 대해서 가지고 시험도 냈었죠. 발음 두께. 자, 그래서 이 발음 두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그래서 거기 규정하고 있죠. 다, 마무리 두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르지만, 다만, 전장 차형은 15mm 이하로 하고, 왠가, 전장 차형은 수평이니까 잘 떨어지겠죠. 공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껍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5mm 이하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15mm 이상으로 하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 체크해 놓으세요. 자, 바탕의 표면으로부터, 자, 발음 두께는 바탕면의 평으로부터 측정한 두께로서, 우리가 라스 먹임 나오죠? 라스 먹이면 발음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라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이 발음 두께가, 자,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 자, 바닥하고, 해서, 여기 보시면, 24mm로 가는 경우이죠. 24mm. 그리고 18mm 개념이 있고요. 24mm가 있고, 그래서 24mm는 바닥하고, 바닥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바깥벽 있죠? 바깥벽하고, 외벽이죠? 바깥벽. 그리고 기타는 24mm입니다. 그리고 18mm가 있습니다. 자, 18mm는, 내벽이죠? 실내벽. 내벽은 18mm로 합니다. 그리고 15mm가 발음 두께 있죠? 15mm가. 그래서 이것이 천장이나 차양 이것은 15m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 두께는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소 가지고 나왔는데 뭐 규정상 정확히 쓴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256페이지에 보시면 재료의 비빔 및 운반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1회 비빔량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3회에서는 1회 비빔량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비벼서 사용시간이 경과가 되면 우리가 이 미장이 잘 방락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양으로 해야 돼요. 2시간이에요. 이내에 사용할 양으로 비빔을 해주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초벌 발음, 라스 먹임하죠. 그래서 시공은 이렇게 하란 겁니다. 제일 먼저, 자, 초벌 발음을 한다는 게, 초벌 발음 또는, 라스 먹임을 하게 됩니다. 라스 먹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자, 얼룩이 심하게 되면, 우리가 발음 두께 너무 두꺼운 얼룩이 심할 때 고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름질은 공사를 잘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고름질은 공사를 잘하면 없습니다. 발음 두께가 일정하면.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요철이 심할 때 고름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치를 하는 거예요. 방치는 2주 이상 방치를 해야 됩니다. 2주 이상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방치를 하면 균열이나 이런 틈새 흠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런 균열이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메워주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저거라고 칭했습니다. 덧먹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덧먹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덧먹임을 하고 나서 자 무엇을 한다? 재벌 발음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재벌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우리가 동일하게 방치 기간을 두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벌 발음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정벌 발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된다. 그래서 발음에는 그래서 3회 발음 공법이 기본 원칙이에요. 이 3회 발음 공법이 원칙이에요. 3회 발라주는 3회 발음 공법이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칙 개념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 고름질은 발음 횟수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발음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의 발음 공법은 이걸 재벌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벌 발음하고 나서 정벌 발음을 하는 게 이것을 2회 발음 공법이라고 해요. 원칙은 3회 발음 공법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57페이지 상단에 보면 2회 발음 공법이 나오죠. 상단에. 그래서 바탕에 심한 요체 없고 마무리 두께 15mm 이하의 정도일 때 이럴 때는 2회 발음 공법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럼 재벌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초벌 발음 다음에 이제 이거고 정벌 발음을 하는 것이고 1회 발음 공법이 거기 나오죠. 9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탄한 바탕면으로서 두께가 마무리 두께 10mm 정도일 때는 바로 한 번만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것이 1회 발음 공법이다. 그럼 원칙상은 3회 발음 공법을 원초로 잡고 있지만 2회 발음 공법이나 1회 발음 공법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해반죽이 나옵니다. 자, 해반죽은 기경성 재료죠. 기경성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뭐 재료가 뭐 이런 거 소스케나 폐해 모래 뭐 여물 해초풀 이런 거 하죠. 그러면 얘 보통 해반죽은 기경성 재료로서 얘는 물로 반죽을 안 합니다. 얘는 물로 반죽하면 알아두실 것이 다 떨어져요. 빨라지면. 그래서 끈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점창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해반죽은 해초풀로 반죽을 합니다. 해초풀로. 그리고 여물의 사용 목적은 이제 균열 방지 목적으로 보통 이런 삼이나 집을 썰어서 넣는 게 그래서 여물에는 삼을 썰어 넣는 삼여물이 있고요. 집을 썰어 넣는 집여물 같은 것이 여물이에요. 이것은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흙을 바를 때 집을 썰어서 넣었죠. 소가 염을 먹는다 하는데 그런 집을 썰어서 넣어서 균열 방지할 목적. 우리가 정 꿀 때 부추나 파노초 이게 염물 아닙니까? 우리도 씹어 먹잖아요. 게 없으면 잘 갈라지겠죠. 그래서 그것이 염물 개념이네. 균열 방지 목적.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 개념 여물 정도만 혹시나 알아주네. 해반죽 개념이 기경성 재료다. 개념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멘트 안 들어가잖아요. 시멘트란 단어나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면 수경성 해반죽 석고 시멘트 안 들어가죠. 그러면 기경성 재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58페이지 바닥 강화제 발음 하드너 마감이죠. 아직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습니다.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바닥 강화제 하드너 마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해놨는데 아직은 안 내네요. 그래서 쉽게 콘크리트 바닥은 자동차 파워 핸들을 돌리면 콘크리트가 다 마모돼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막 시멘트 가루 날리고 막 정신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강화시켜서 이 하드너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저거 해놔죠. 에폭시 토막 방수를 지하 주차장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바닥 강화제 바는 하드너 마감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전혀 출제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기출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뭐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뭐 아직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다니엘 모르타르 발음 나옵니다. 다니엘 모르타르. 자, 뭐 다니엘 모르타르 발음은 일반 모르타르 개념하고 목적은 약간 다르죠.
열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단일 모르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 보통 해당된다 보시면 돼. 단일 모르타르는 예를 들어서 철골 구조가 있다. 그러면 철골 구조의 내야 피복을 하는데 미장봉법의 대표적인 단일 모르타르 발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을 차단해서 온도 올라가는 걸 떨어뜨려 주죠. 이럴 때에는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단일 모르타르 발음은 18회 때 유일하게 한번 언급이 됐어요. 18회 때 우리 시험이 시방서에서 집중해서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이때 단일 모르타르가 유일하게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재료가 유일하게 나온 것이 18회 때 딱 한 번입니다.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뭐 단일 모르타르는 기본적으로 조금만 알아두시고 너무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하실 거는 자 단일 모르타르는 열류의 이동을 차단, 열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반 모르타르보다는 이 열, 단열이 잘 된다는 거죠. 열을 차단하는 성능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61페이지 상단에 발음 두께가 나와요. 발음 두께. 그래서 발음 두께는 별도의 시방이 없을 때 1에 10mm 이하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럼 보통 일반 자 시멘트 모르타 1의 발음 두께 표준은 6mm 전후예요. 6mm 전후인데 단열 모르타르는 10mm 이하가 기본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그 개념 정도 적용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60회 공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거는 그게 3번의 재료의 비빔입니다. 재료의 비빔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거기 해놨죠. 재료가 충분히 숙성이 되도록 손비빔이나 기기비빔하는데 그 후 1시간 이상 자 지난 것은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단일 모르타르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시멘트 모르타르는 몇 시간이었습니까? 2시간 잡았죠. 2시간. 그래서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는 사용 가능 시간이 이거는 2시간이거든요. 2시간 이내에 사용하는데 이 단일 모르타르는 1시간이라는 거예요. 단일 모르타르의 경우는 이거는 1시간이 됩니다. 1시간. 그래서 차이가 있죠. 발음 두께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 시간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조금 비교해서 우리가 뭐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파트는 한번 뺏기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종합 문제 내릴 때를 대비해서 간략히만 알아두세요. 개별적으로 끝났습니다. 단일 모르타르.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기본 아파트는 철골 구조로 잘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요. 그리고 벽을 내벽을 쌓을 때 시멘트 벽돌 가지고 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미장은 시멘트 모르타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쪽을 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특별히 뭐 주상 복합 건물 지을 때 철골 뼈대로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뭐 한번 언급한 거예요. 단일 모르타르의 개념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뭐 다음 시간에는 거기 타일 공사 263페이지 뭐 타일 공사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 갖추고 타일 공사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